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생명 양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생명 양식은 에스겔 36장 7절에서 11절과 33절에서 38절 이렇게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에스겔 36장 7절에서 11절, 33절에서 38절. 제 성경은 구약 12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 펴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생명 양식 에스겔 36장 7절 말씀.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맹세하였은즉 너희 사면에 있는 이방인이 자기 수욕을 정령 당하리라.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과실을 맺으리니 그들의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음이니라.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 하리니 사람이 너희를 갈고 심을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을 너희 위에 많게 하리니 이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로 성읍들에 거하게 하며 빈 땅에 건축하게 하리라. 내가 너희 위에 사람과 짐승으로 많게 하되 생육이 중다하고 번성하게 할 것이라. 너희 전 지위대로 사람이 거하게 하여 너희를 처음보다 낮게 대접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네, 한 군데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36장 3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케 하는 날에 성읍들의 사람이 거접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무하게 보이던 그 황무한 땅이 장차 기경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무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 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거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인수로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 정한 절기의 양떼같이 황폐한 성읍의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의 제목은 에스겔서의 구속 경륜 여덟 번째, 소제목으로 회복의 장소.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 주시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한 분으로 모든
할렐루야. 네, 우리 가브리엘 중창단의 아름다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또 오랜만에 전원이 쓰셔서 찬양 불러주시니까 더욱더 풍성한 그런 은혜가 있은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저는 에스겔 36장 7절에서 11절과 33절에서 38절 말씀을 통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에스겔서의 구석경륜 회복의 장소 두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의 구석경륜 여덟 번째 시간이죠. 회복의 장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회복시켜서 귀환하게 해주신 것처럼 마지막 때도 하나님의 백성을 다 말씀 앞으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잃어버린 에덴 동산, 우리의 본향, 그 낙원을 회복할 수 있도록 다 불러 모아주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근데 그 회복의 장소가 어디냐 하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의 높은 산이다라고 표현하셨죠. 이스라엘의 높은 산. 그래서 에스겔 성전이 세워진 곳도 하나님이 에스겔을 데리고 가서 보여주셨는데 어디예요? 이스라엘의 크고 높은 산. 또 새 예루살렘 성이 요한계시록 21장에 가보니까 새 예루살렘이 세워진 것도 지극히 높은 산이다라고 나와있죠. 그래서 지난주에 이 이스라엘의 높은 산은 이스라엘 땅의 대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피난처의 상징이고 마지막 말씀 잔치를 베푸실 곳이다. 그래서 결국 이거는 뭐냐면요, 교회의 상징입니다. 산은 교회. 그래서 산이 더럽혀져서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갔대요. 다시 말하자면 교회가 타락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간 거죠. 그래서 그 회복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교회를 회복시켜야지만이 전체 땅도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체 땅의 대표가 교회라는 것이죠. 이 땅의 대표가 교회입니다. 이 사회의 양심이 교회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그 최고 높은 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말씀 잔치를 배설하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곳에 마지막 성전을 세우신다. 이 지극히 높은 산, 그 산은 어떤 산이냐면요, 영적으로 봤을 때 최고봉의 말씀이 선포되는 마지막 날에 참된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바로 마지막 때의 모든 땅의 대표가 되고 영적 피난처가 되고 마지막 말씀 잔치가 있을 장소가 된다는 것이죠. 지난주 거기까지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오늘은 어떤 사람이 이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 올라갈 수 있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 올라갈 수 있나?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간략하게 첫 번째로는 겸손한 자가 이 높은 산에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6절 보시고 그 다음에 빌립보 2장 6절에서 11절 보시면은 성경의 원리는 낮아질수록 높아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낮아질수록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어디까지? 가장 낮은 곳, 죽기까지 복종하는 그 종의 자리까지 내려가셨더니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이름으로 최고 높은 곳으로 올려주셨다라고 이 빌립보 2장 6절에서 11절에 말씀하셨죠. 또 베드로전서 5장 6절 보시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는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높이 올라가는 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겸손히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사야 66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시면 우주 만물을 다 내가 창조했는데 과연 사람이 나를 위하여 어떤 전을 지어줄 수 있을까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손이 이걸 다 이뤘는데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지을 수 있겠냐.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읽어보면 앞뒤가 안 맞아요. 지금 하나님의 성전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심령이 상하고 마음이 가난하고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를 내가 권고하겠다.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이 보이죠? 근데 이 뜻은 뭐냐면요. 이 세 가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떠는 자가 참된 성전이 된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 손으로 성전을 지어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 건물 아무리 화려하게 져도 하나님의 전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성전이 이 땅에 어디 있냐? 마음이 가난한 자. 여기 가난하다 히브리어로는요 겸손하다는 뜻입니다. 원어를 보면 마음이 겸손한 자, 심령에 통회하는 자, 하나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가 진정한 성전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며 특히 그 겸손함이 어떻게 나타나냐? 하나님 말씀이라면 덜덜덜 떨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저희가 뭐 무슨 문제가 있어가지고 막 치고받고 싸우다가도 하나님 말씀 한 말씀만 딱 떨어지면 거기서 올 스탑. 그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딱 스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말씀 앞에 온전히 떠는 자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라면 모든 것을 다 내가 뒷전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소유한 자가 진정한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한 자라는 것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정직한 자가 하나님의 성산에 오를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뭐 이 말씀은 여러 군데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시편 15편 1절에서 5절 또 시편 24편 전체인데요. 시편 24편 3절에서 6절 보시면 여호와의 주의 성산에 거할 자가 누구이니까 라고 말씀하셨죠.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는 자,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하고 그 벗에게 행악지 아니하며 그 이웃을 회방치 아니하는 그런 자가 하나님의 성산에 거할 수 있다. 또 이 시편 24편에서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진리를 쫓는 자입니다. 그리고 진리를 쫓는다는 것은 뭐냐 하면 빛을 사랑하는 자. 진리를 쫓는 자 그리고 빛을 사랑하는 자. 이 구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1절 말씀. 진리를 쫓는 자.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는데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그랬죠? 여기 빛은 이 땅에 오신 빛은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빛으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왔는데 자기 행위가 악하니까 그 행위를 숨기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빛을 미워했대요.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죠. 그래서 빛으로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온다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 시편 43편 3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빛과 진리를 보내어 저희를 예루살렘의 성산으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빛과 진리를 보내어 저희를 주의 성산으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진리를 쫓으면 빛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빛으로 가면은 하나님의 성산에 오를 수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7장 17절 보시면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여기서 성경에서 진리 그러면 세상 진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 진리는 여러 가지가 있죠. 다 요즘에는 다 진리예요. 나에게 진리가 저 사람에게는 진리가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세상 진리는. 그렇죠? 상대주의잖아요, 요즘에. 그렇지만 성경에서 말씀한 진리는 뭐냐? 절대적인 진리, 곧 아버지의 말씀. 그 말씀을 쫓으면 빛으로 가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은 주의 성산에 오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는 어떤 사람이 주의 성산에 오를 수 있냐 하면은요. 마지막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가 하나님의 성산에 오를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27장 12절에서 13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일하는 하소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일일이 모으시리라 그랬어요. 한 사람 한 사람 일일이 다 모으신대요. 그날에 어떻게? 과실을 떠는 것 같이. 여기 과실을 떠는 것은요 곡식을 타작한다라는 뜻이에요. 추수할 때 타작하는 거요. 곡식을 타작해가지고 다 줍는 것처럼 택한 백성을 다 흩어져 있던 택한 백성을 한 사람 한 사람 일일이 다 모으신대요. 그 다음에 13절에 그날에 큰 나팔을 울려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파멸케 된 자와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가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그 타작해가지고 곡식 하나하나 줍는 것처럼 퍼져있는 사람들 택한 백성 한 사람 한 사람 다 일일이 모으는데 어떻게 모으시냐 하면 큰 나팔 소리를 불러서 그 소리를 듣고 다 오는 사람을 다 하나님께서 모으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산에. 이 마지막 나팔 소리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여러 구절이 있죠. 마태복음 24장 30절에서 31절 보시면 주님 재림하실 때 천사들을 보내어 나팔 소리와 함께 택한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다 모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2절까지 보시면 마지막 나팔 소리에 다 죽지 않고 우리 홀연히 변화한다라고 말씀하셨죠. 주님 재림하실 때 마지막 나팔 소리를 듣는 자는 어떻게 된대요? 홀연히 변화해서 죽지 않고 살아서 하늘로 올라간다는 것이죠. 그게 어디서 이루어지냐? 그 역사가 주의 성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지난주에 읽었었는데요. 이사야 25장 6절에서 8절 보시면 그 높은 산에서 마지막 말씀 잔치를 배설하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말씀 잔치의 결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눈물을 다 닦아주시고 사망을 완전히 멸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주의 성산에서 마지막 나팔 소리를 듣는 자만이 사망이 완전히 멸해지고 눈물을 다 닦아주시고 변화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 그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만 이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말씀 선포이잖아요. 말씀 선포, 마지막 때 그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 듣고 아, 이게 진짜 주님의 말씀이다. 이게 참이다. 깨닫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만이 이 축복을 받는다는 것이죠. 근데 그 축복을 어떻게 받냐? 지금 읽은 것처럼 과실을 떠는 것 같이
사작을 받은 사람, 곡식을 딱 쳐가지고 막 키로 치고 밟고 해서 타작해가지고 알곡과 쭉정이를 나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연단의 과정을 통과한 사람만이 귀가 열려서 그 말,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늘푸른 교회에서 이 구속사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나팔 소리를 지금 듣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종류의 사람이 하나님의 성산에 오를 수 있는 자인데요. 결국은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가 충분히 겸손한가요? 충분히 정직하고 충분히 저희가 진리를 쫓고 있나요? 빛을 사랑하고 또 마지막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만큼 진짜 귀가 열려서 말씀의 차원이 이렇게 높은가? 저희가 생각해보면요, 저희는 아직 부족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희를 인도해 주신다는 약속이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저희가 성경에 등장하는 산들을 한번 보면은 모든 산은 아니지만 거기에 중요한 산들만 제가 한번 뽑아봤습니다. 다섯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에덴 동산이에요. 에스겔 28장 12절에서 13절 보시면 에덴 동산을 하나님의 성산이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도 산이라는 거예요. 산 위에 있었나 봐요, 에덴 동산이.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라랏 산이 있습니다. 아라랏 산은 노아 홍수 때 방주가 떠다니다가 딱 머문 곳이죠. 이게 창세기 8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모리아의 한 산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독자 이삭을 데리고 가서 번제를 바치라라고 한 그 산이 모리아의 땅에 어떤 한 산이었어요. 그래서 모리아의 한 산이죠. 다음에 네 번째로는 시내산이 있죠. 시내산. 모세가 여덟 번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서 십계명을 받았던 시내산.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잘 아시는 시온산. 이렇게 뭐 이 외에도 산이 있지만 이렇게 다섯 가지 중요한 산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이 다섯 산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만나 주신 그런 산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이 세워진 산이고요. 에덴 동산도 우리가 성전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노아의 방주도 성전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곳에 다 성전을 세워주셨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곳입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올라야 할 그 높은 산의 그림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이곳에 이 산으로는 각 사람들이 어떻게 갔냐 보면은요, 에덴 동산과 아라랏 산은 하나님께서 이끄셔서 갔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5절 보시면 아담을, 창세기 2장 8절과 15절 보시면요, 아담을 에덴 동산 밖에서 창조하셨습니다. 에덴 동산 안에서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에덴 동산 밖에서 창조하신 다음에 아담을 이끌어서 에덴 동산에 두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8장 4절을 보시면 이 노아의 방주도 하나님이 인도해서 아라랏 산에 딱 머물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요, 방주에는 키가 없었습니다. 노아의 방주에는 키가 없어요. 그러니까 노아가 이 방주를 배처럼 이렇게 조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가는 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7월 17일에 딱 그 방주가 아라랏 산에 머물렀다 그랬는데요, 여기 2장 15절에 하나님이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사,
8장 3절에 아라라 산에 머물렀다. 두 단어가 다 히브리어로는 누아흐인데요. 누아흐 이 뜻은 뭐냐면 안식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저희를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어느 장소에 딱 두시면은요, 그곳이 우리의 안식의 장소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늘 푸른 교회가 우리의 안식의 장소예요. 믿으시죠? 하나님이 저희를 여기다 인도해 주신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온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다 딱 두셨으니 우리가 누아흐, 안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곳은 아담이 자기 마음대로 에덴 동산에 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기다 데려다 두셨다는 것이죠. 에스겔 40장 2절 보셔도요, 에스겔도 이 시온산이죠, 그 에스겔 성전이 지어지는 그 산 꼭대기에 자기의 마음대로 간 게 아니죠. 하나님이 성령으로 에스겔을 이끌어서 그곳에 데리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갈 수 있는 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 힘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진짜 그렇다면 요 3번과 4번을 한번 볼게요. 아브라함이 모리아 한 산에 어떻게 갔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산은 어떻게 갔는지, 역시 모두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두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자, 모리아 한번 먼저 살펴볼게요. 창세기 22장 1절에서 4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삭을 모리아의 한 산에 가서 번제로 바치라 라고 말씀하셨더니 4절 보니까 3일 길을 걸어가서 그 모리아의 산에 도착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간 거예요. 자기가 그냥 모리아의 어떤 한 산 찾아간 게 아니죠. 하나님이 거기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도착한 산이 모리아 한 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평생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가라 그럼 가고 서라 그럼 서고, 그래서 계속 고향인 갈대아의 우르에서 하란으로,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가나안에서 모리아 한 산까지 계속 말씀에 따라서 온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순종해서 이 모리아의 산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3일 길을 걸었다 그랬죠. 3일 길. 그 3일 길이 참 어려운 길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들을 지금 죽이려고 가는 거잖아요. 말도 못하고 3일을 계속 걸어서 아들과 함께 가는 겁니다. 이것은 진짜 자기 자신이 먼저 죽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길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평생 이렇게 말씀에 순종했는데 이 마지막 시험이 가장 힘든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리아의 한 산은 어떤 것이냐 하면요, 아브라함의 평생의 신앙의 절정을 이룬 곳입니다. 신앙의 정상이에요. 모리아 한 산은 아브라함의 신앙의 정상입니다. 최고봉입니다. 영적으로 봤을 때 여기서 하나님이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다라는 것을 인정해 주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야고보 2장 21절에서 23절 말씀 보시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여기서 이삭을 바침으로 여기서 믿음이 온전케 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온전케 됐다. 이 온전케가 텔레오예요. 텔레오, 헬라어로. 그 뜻은 뭐냐면요, 완성됐다, 완성했다는 거예요. 끝장을 봤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모리아 한 산에서 완전해진 겁니다. 그 목표를 달성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분량까지 채운 게 이 모리아 한 산이. 그러니까 이게 최고봉의 산이죠. 이 산이 뭐 얼마나 높고 낮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신앙으로, 영적으로 봤을 때는 최고봉의 산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끝을 본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 믿음이 온전히 되기까지 3일 길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3일 길. 성경에서 3일 길이 중요한 의미가 많이 있죠. 뭐 여러 가지 해석으로 말할 수 있지만
우선 저희가 영혼육이 있죠. 영혼육이 다 따라줘야지만이 믿음이 온전케 되는 겁니다. 영으로만 믿어서 되는 거 아니고 마음으로만 믿어서 되는 거, 몸도 따라줘야 되죠. 이 영혼육 세 가지가 다 따라주기 위해서 3일길을 걷는 것이죠. 예수님도 3일길을 걸으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31절 이하에 보시면 나도 오늘 내일 제 3일까지 가서 온전케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3일길을 완성하셨죠.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고 진짜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 뜻을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믿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왜 우리의 신앙의 조상이냐, 아브라함은 살아서 생전에 그 믿음의 최종 목표를 달성한 사람입니다. 살아서. 그러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신앙의 조상이죠. 다음에 시내산은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 광야에 출애굽기 19장 보시면 도착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모세 보고 올라와서 언약을 맺자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시내산에 임재하실 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3일 동안 성결케 하라 그러셨어요. 역시 여기서도 3일. 출애굽기 19장 15절에서 17절 보시면 3일 성결케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께서 만나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십계명을 직접 들려주셨죠. 그 다음에 출애굽기 24장 8절에서 11절 보시면 언약 체결식을 거행한 후에 다 피를 뿌려서 언약 체결식을 거행한 후에 이스라엘 70장로가 시내산 꼭대기까지 올라와가지고 하나님을 봤다 그랬어요. 거기 10절 보시면 9절부터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더라 그랬어요. 원래 하나님 보면 죽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손 대지 않으셨대. 왜? 이분들은 이제 하나님과 언약에 들어온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친백성이기 때문에 그 언약의 피가 그들을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봐도 죽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피, 다시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새 언약의 피잖아요. 그 피가 우리에게 있어야지만이 이 높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신약의 히브리서 12장을 보시면요, 12장 18절 보시면, 18절에서 22절 보시면요, 여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지금은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시내산에 온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럼 어디예요? 22절에 저희는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이다 그랬어요. 시내산이 이제는 더 이상 아니고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인데, 이 시온산도 이 땅의 시온산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계속 읽다 보면 이것은 하늘의 예루살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제 하늘의 예루살렘 시온산에 다 지금 도착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전체를 1절부터 한번 쫙 읽어보시면요, 그 21절까지가 시온산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올라갈 수 있는지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제가 세 가지로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히브리서 12장 1절 보시면 무거운 것과 얽매이는 것, 그런 것을 다 먼저 벗어버려야 된대요.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그 죄를 다 벗어버리래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높은 산 올라갈 때 짐 많이 싸가지고 가지 않잖아요. 뭐 이민 가방 두 개 이렇게 들고 올라가지 않잖아요. 가볍게 가야지. 그러니까 이 세상의 것들을 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산을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 세상의 것들과 얽매이는 죄, 과거의 이런 것들 다 빨리 내려놓는 사람이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 같은 나그네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인내로 오직 우리의 믿음의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경주를 하라, 이 길을 가라 라고 히브리서 12장 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눈을 예수님에게로부터 눈이 떨어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물 위에 걸은 것처럼 이 산을 올라가는 동안에는 우리의 눈이 예수님한테부터 떨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1절까지인데요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뭐냐? 아버지의 사랑의 징계를 인내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의 징계를 인내로 받아들여야지만이 이 산에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 보시면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희를 징계하신다. 하나님의 징계가 없는 자는 사생아래요. 그러니까 징계가 있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산으로 올라가게 이끌어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요, 우리가 연단 있고 환란 있고 이런 일이 있으면은 아, 저 환란 받습니다, 연단 받습니다 이러지 말고요, 저 지금 산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산에 올라가는 과정이에요. 힘든 일이 우리가 이 높은 산을 올라가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되고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다 통과하면 22절에, 히브리서 12장 22절에 지금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 산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에게는 이렇게 진동치 않는 이 높은 곳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 예, 임하는 축복을 이미 주셨습니다. 저희가 이 말씀 앞에 왔다는 게 그 증거예요. 그러니까 이 산을 지금 저희가 올라가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정상에 올라갈 때까지 인내하고 참고 따라가야 되는데 중간에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미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말씀만 순종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계속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히브리서 12장 25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내용입니다. 특히 28절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 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그러셨죠. 여기 보시면 그 새 표준 번역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 감사를 드립시다. 그리하여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그를 섬깁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저희를 이미 이 산에 오르는 길로 인도해 주셨고 지금 하나님께서 저희를 계속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에 경건함과 두려운 마음으로 순종하고 하나님만 섬기며 따라가면 반드시 다 그 최고봉 정상에 오른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최고봉의 정상에 오르는 사람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예수 잘 믿다가 죽어서 올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 잘 믿어서 살아 생전에 올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둘 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갈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살아 생전에 그 최고봉에 도달하는 게 더 좋지 않겠어요? 저희는 맨날 변화 얘기하잖아요. 주님 재림하셔서 죽지 않고 변화해서 하늘나라 올라가겠습니다. 이게 소원이죠.
근데 이거보다 우리가 더 사실은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최고봉의 신앙의 정상에 살아서 올라가는 게 더 중요하다 저는 생각됩니다. 우리 생전에 주님이 재림하실지 안 할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서 그 최고봉에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처럼. 그게 우리의 더 중요한 목표가 아닌가 저는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살아서 그 신앙의 그 완성, 끝장을 보는 그 최고봉의 신앙의 정상에 다 도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따르기만 하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거기에 들어왔으니까, 그 길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인내하고 따르기만 하면 그 목적지에 도달한다는 것을 믿으시고 늘 기쁨과 기도와 감사로 이 최고봉에 다 올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에게 아브라함 같은 축복을 주시고자 이 최고 높은 산을 올라갈 수 있는 이 길을 열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이제는 경건함과 두렵고 떠는 마음으로 주신 말씀을 믿고 붙잡고 순종하며 인내하여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역경과 연단과 환란이 올지라도 그것을 힘들다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는 이 산을 올라가고 있다라는 믿음으로 인내하고 참을 수 있게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주신 모든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는 믿음으로 이 시간 헌금을 드릴 때에 바치는 선성길 다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 문을 여사 천천만만배로 갚아주시며 믿을 수 있는 은혜와 근심 없는 재물의 축복까지 더하여 주셔서 가정가정마다 웃음과 기쁨과 찬양의 소리가 충만하는 에덴 동산 같은 역사만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